일단 천생연분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천생연분이 천, 죽어서 가는 이 저승이라는 말이죠. 생, 이승, 살아서. 그래서 천생연분은 말 그대로 이승의 인연에 저승의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천생연분하면 딱 맞는 커플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그렇게 묵직한 뜻이 담겨 있는 게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100년을 같이 살고 죽어서 1000년을 함께하는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주상 이런 천생연분을 옳게 만나려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냐, 또 그렇지만도 않기 때문에 어떤 사주상 오행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그렇게 만나는 배필이 보통 천생연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이유 없이 끌리게 되고, 오행상 사주상 이제 예를 들자면 나무가 필요한 사람, 나무의 기운이 없어 내 사주에, 나무의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이 말을 드리면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끌리게 마련이라는데 우리는 서로 끌려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살았는데 헤어졌어요, 아니면 그렇게 만났는데 바람 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생연분의 배필은 그 끌림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가 갖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합의되면 서로 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이별, 배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사주 오행을 따져서 끌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 너무 잘 통해, 외형이 너무 내 이상형이야,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취미가 너무 똑같아, 이런 눈에 보이는 연고로 끌렸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비슷한 것을 찾아서 끌린 것, 서로 통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되고 실증이 나고 그래서 헤어지고 이러는 것이지 천생연분을 본인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사주상 오행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저 사람이 끌렸는데, 선생님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실패하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끌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 영역을 알 수 있는 건 신이다. 그런 천생연분의 배필, 신중하게 이성을 만나고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을 찾아서 상담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자, 부부끼리도 금전으로 힘들어지면 반드시 싸워. 좋은 날만 있을 수가 없고,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많아지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심을 할 수도 없고 대처를 할 수도 없고, 요즘에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